안녕하세요. 오늘은 산업위생관리 산업기사, 그리고 산업위생관리 기사 응시 자격 관련해서 정보를 좀 도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비전공자분들 같은 경우는 그 학점은행 제도를 통해서 그 응시 자격 조건을 갖추실 수 있는데요. 세 가지 목차로 나눠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 산업위생관리 기사랑 산업기사 응시 자격 갖추는 방법, 두 번째로는 어떠한 과로에서 학습자 등록을 하셔야 되는지, 그리고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유형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제 학점랜드 슈퍼맨 네이버 카페 오시면 좀더 자세한 정보도 보실 수 있으시고요.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산업위생관리 산업기사 기사 응시 자격 갖추는 법입니다. 일단 아까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이 비전공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 학점은행 제도를 통해서 그 응시 자격 조건을 갖추실 수 있습니다. 자, 산업기사 같은 경우는 이제 고등학교 졸업 학력분들은 41학점 이상. 자, 기사 같은 경우는 고졸자분은 106학점 이상. 그다음에 4년제 대학을 졸업하신 분들은 48학점을 이수를 해주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한 학기, 이제 현재 지금 최대 그 24학점까지 취득할 수 있고요. 학점연제 수업은 동일 연도에는 최대 42학점. 네, 1년에 42학점까지 딸수 있는데, 단 이제 해가 바뀌는 경우에는 최대 48학점까지도 취득을 할수 있습니다. 현재 이제 표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산업기사 같은 경우 이번에 산업위생안전관리 산업기사는 그두 가지 플랜으로 나뉘어 볼수 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아까 41학점 취득을 해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온라인으로만 진행하실 경우에는 두 학기 과정이 걸리고요. 만약에 자격증을 하나 취득하시게 되면은 한 학기 과정 15주 만으로도 끝낼 수 있습니다. 자, 대학을 졸업하신 분들 기준으로 해서는 이제 따로 이제 별도의 이제 그 해결되는 점이 없다 보니까 보통 이제 그 대학교 성적을 학점 인정 시청하시면 바로 응시 자격 조건이 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전문 상담이 필요로 되고 있고요. 대학을 중퇴하신 분들은 대학교 성적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해당 대학 성적표를 캡처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설계를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산업기사 같은 경우는 수업기간이 한 학기에서 두 학기 정도가 걸리신다는 부분이고요. 이 기사 같은 경우는 조금 얘기가 틀려집니다. 고등학교 졸업하신 분들은 최대 5학기까지 걸릴 수 있어요. 기간으로 따졌을 때약 2년 6개월 정도 교육과정이 걸리고요. 그 자격증 같은 걸 병행하셔갖고 학습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물론, 대학교 중퇴하신 분들은 대학교 성적을 또 가져올 수 있고요. 자, 전문대학을 졸업하신 분들이 기사를 응시하실 경우에는 80학점까지 인정을 받아볼 수 있다 보니까 이 106학점 취득을 위해서 이제 그 추가로 26학점만 취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온라인 과정으로만 하시면 두 학기가 걸리시는데요. 그 학점으로 인정되는 자격증을 좀 취득하시면은 한 학기 과정으로도 끝낼 수 있고요. 4년제 대학을 졸업하신 분들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48학점을 취득하셔야 돼요. 복수전공 학위를 취득하셔야 되다 보니까 보통 2학기에서 3학기 정도 과정이 걸리는데 이 부분도 자격증을 병행하시게 되면 한두 학기로 끝낼 수 있습니다. 자, 학습기간은 보통 한 학기가 15주 과정, 약 4개월이 조금 안 걸리시고 두 학기 과정은 약 30주 과정으로 약 8개월에서 10개월 정도 소요가 되십니다. 10개월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중간에 방학기간이 있다 보니까 그럴 수 있고요. 그 학습 기간을 단축시키는 방법으로 아까 이제 자격증 같은 거를 좀 취득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제 자격증으로 많이 따시고 있는 게뭐 독학사, 학점으로 인정되는 자격증 요새 좀 테스트 같은 게좀 인기가 많아요. 그래서 진행하시게 되면 학계별로 해서 저희가 자격증 추천을 좀 도움드리고 있고요. 학습 비용은 이제 진행하시는 분들마다 이제 최종 학력 부분이 다 틀려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문적인 상담을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학습자 등록 학과 한번 볼게요. 자, 이 진행하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학과 선정이 중요한데, 아까 그 산업위생관리, 산업기사, 기사 볼게요. 산업, 여기 있다. 산업안전, 산업위생관리, 산업기사. 여기 있구나. 산업위생관리, 산업기사. 그리고 위에 보시면은, 기사, 여기 있죠? 산업위생관리, 기사. 예, 분야가 이렇게 안전관리 부분에 보이고 있고요. 학과로는 어떤 과로 해야 될지 여기 다양하게 나와져 있습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 경영학과로 학습자 등록을 이제 진행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이 경영학과 학습자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카페 링크를 참조하시면은 자세하게 보실 수 있고요. 그 학습자 등록 신청은 수업 전후 아무 때나 할수 있고요. 단 이제 1년에 이렇게 1월, 4월, 7월, 10월 네번할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자, 경영학과로 하시게 되면은 경영학,
그다음에 학사로 진행하시게 되는 부분이 많고, 아까 말씀드린 산업기사 같은 경우는 41학점 이상. 기사는 최종학력에 따라 틀려지는데, 고졸자분들 같은 경우는 106학점 이상, 대졸자분들 같은 경우는 복수전공으로 48학점을 취득을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지금 학점은 이제 교육과정에 있어서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들이 있는데요. 그거 조금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학점은 이제 수업 진행 방식으로는 이제 100%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이 되어지고 있는 이 평가 인정 학습 과목이 있고요. 그리고 온오프라인 수업이 같이 이제 병행이 돼서 진행되는 시간제 수업이 있습니다. 대부분 이론 수업 같은 경우는 이100% 온라인 수업인 평가 인정 학습과목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실 일은 없으시고요. 또 시간제 수업 같은 경우는 뭐 요새 실습 과정 진행하시는 분들이 이 시간제 수업을 같이 병행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한 학기는 최대 8과목 24학점까지 수강할 수 있고, 동일 연도 최대 14과목 42학점까지 수강할 수 있습니다. 단, 이제 해가 바뀔 경우, 연도가 바뀌게 되면은 학기별로 8과목씩 해서 최대 16과목 48학점을 수강할 수 있어서, 이제 기사 시험 보시는 분들, 기사응시 자격, 그리고 복수 전공 학위 취득을 원하시는 분들은, 두 학기만 해도 끝낼 수 있습니다. 자, 한 학기는 최대 15주 수업으로 진행이 되어지고 있고요. 주차별 수업은 이제 2주 동안 반복적으로 수강을 할수 있습니다. 자, 한 주차 한 과목 수업 시간이 약 90분 정도, 1시간 반 정도 걸리시게 되기 때문에 그 이제 최대 8과목을 이제 들으시는 분들은 일주일에 약 12시간 정도 이제 시간 투자를 해 주셔야 됩니다. 수업은 이제 뭐 반복 듣기나 이어 듣기 뭐 언제든지 들을 수 있는데, 단 이제 2주 동안밖에 못 듣는다는 점. 2주가 지나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2주가 지나게 되면은 이제 결석 처리가 되고요. 그렇게 해서 3번 이상, 3주 이상 수업을 안 듣게 되면은 F학점 처리가 돼서 해당 교과목은 이제 재수강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중간 기말고사 시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오픈북 시험이고 온라인 시험으로 보게 되고요. 보통 이제 8주차 때는 중간고사 시험을, 15주차 때는 이제 기말고사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다음 레포트나 과제 제출하는 것도 있는데 모두 다 온라인으로 제출하게 되어져 있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100점 만점 기준으로 해서 그 시험 점수, 출석, 뭐 레포트 이런 것들 다 합산해서 60점 이상 되면 합격이 되어지고 있고요. 요새는 대부분 이제 상대평가로 진행이 되어지다 보니까 합격률이 굉장히 더 높아졌습니다. 자, 대학을 중퇴하신 분들 같은 경우도 대학교 때 성적을 F학점이 아닌 학점은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대학교 다니신 성적이 있는 분들은 성적표를 캡처하셔갖고 문자나 또는 이제 카톡으로 해서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학습하기를 도와드릴 수 있고요. 이것도 많이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이제 뭐 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이다, 뭐 대학교 중퇴다 해서 학습 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이 자격증을 따시려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자격증 추천을 좀 많이 요구하시는데요. 현재 어떤 학과로 진행하는지에 따라서 이제 뭐 저희가 추천해드릴 수 있는 자격증 종류는 좀 틀려질 수 있고요. 통상적으로 이제 많이 이제 취득하시는 자격증들을 쫙 이렇게 올려놨어요. 이 중에서도 요새 가장 인기가 많은 거는 한경 테셋이라는 시험이고요. 별시험인데, 한경 테셋 같은 경우는 현재 특별시험 같은 경우는 이제 합격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중에 나온 자격증들 중에서 가장 높다 보니까 전국구로 해서 서울, 대전, 대구, 부산 등 전국 각지 분들이 많이 신청을 하고 계십니다. 자, 소방안전관리자도 많이 따죠. 이게 뭐 2017년도에는 인기가 좀 많이 있었는데요. 이 한경 테셋이 나오고 나서부터 그 인기가 좀 사그라들었고요. 지금 2급 같은 경우는 뭐 10학점, 1급은 20학점 인정이 됩니다. 한경 테셋 같은 경우도 상급 합격하시면 17학점부터 해서 특급은 최대 20학점까지 인정이 되시고요. 보통 이제 경영학 관련 수업 들으시는 분들한테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뭐 컴활, 뭐 이제 워드 프로세서, 직업 상담사 과정도 있고, 텔레마케팅 관리사, 유통 관리사, CS 리더스, 물류 관리사 등 다양하게 있고요. 이 독학사도 인기가 많이 있죠. 이 교양학점으로 유일하게 이제 인정이 되는 자격증 과정이다 보니까 인기가 많은데요. 1단계는 이제 5과목을 볼수 있고 최대 20학점. 2단계부터 4단계는 단계별로 해서 이제 6과목씩 볼수 있고 최대 30학점 인정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독학사 과정 좀더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이 독학사가 뭔가요라고 많이 질문을 또줄수 있어요. 이 독학사 과정도 이 독학 학위제의 준말인데
학점을 취득하기 위한 제도 중한 가지입니다. 네, 그래서 현재 아까 위에서 설명드렸다시피 1단계부터 4단계 시험 과정으로 현재 나뉘고 있고요. 단 1년에 한 번밖에 시험이 없다라는 점이 좀 단점 중에 하나인데요. 자, 고등학교 졸업 이상자 학력자 분들은 1, 2, 3단계를 언제든지 볼수 있습니다. 조건이 없다라는 거고요. 단 4단계를 보실 때는 조건이 있습니다. 뭐 학점 조건으로 105학점 이상이 되거나 3년제를 졸업하신 분들, 1단계, 2단계, 3단계를 합격하신 분들은 4단계 시험을 볼수 있고요. 1단계는 매년 3월에, 2단계는 5월, 3단계는 8월, 4단계는 10월경 시험이 진행이 되어지게 됩니다. 자, 여기 옆에 간략하게 설명 남겨두었으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1단계에서는 보통 5과목을 국어, 국사, 외국어는 필수로 보고 선택 과목으로 국민윤리, 뭐 사회학개론, 심리학개론 이런 과목들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것도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중 하나죠. 수업 언제부터 들을 수 있는지. 네, 이게 이제 학점의 이제 큰 장점 중한 가지인데요. 뭐 사이버대학교라든지 이제 방통대 같은 경우는 뭐 1학기가 3월, 2학기는 9월 이렇게 학기가 제한이 되어 있다 보니까 들을 수 있는 시기가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이 학점은행제 같은 경우는 개강을 좀 자주 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내가 원할 때 바로바로 수업을 들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단이 점은 알아주셔야 돼요. 학기가 1학기, 2학기 수업으로 나뉘는데, 그 3월부터 8월 사이에 끝나는 수업은 1학기 수업, 9월부터 2월 사이에 끝나는 수업은 2학기 수업으로 간주가 되고 있습니다. 자, 교육기관 선정하는 부분들도 굉장히 이제 뭐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워낙 이제 원체 기관들이 많다 보니까, 전화 상담만으로는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의 제약이 있고, 인터넷에 있는 글들, 블로그 글들만 봐서는 도무지 확인할 수 있는 게 조금 불가할 수 있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커뮤니티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학점현재 이제 슈퍼맨 카페라고 해서 네이버 카페를 하나 운영하고 있고요. 카페 오시면은, 이제 뭐 교육 관련 정보글, 후기글들 직접 눈으로 다 확인을 해 주실 수 있다 보니까 훨씬 더 신뢰가 갈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있고 네이버 채널도 운영을 하고 있다 보니까 혹시라도 학점 교육 관련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업무 시간에 카톡 상담 또는 전화 상담 주시면은 자세하게 상담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